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입니다. 오늘은 비둘기호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둘기호 정철호. 기적소리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면 호남선 완행열차는 끝없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머무는 역마다 오르는 사람들의 얼굴엔 그리움의 파도가 울렁거리고 숨도 쉬기 힘든 여정이지만 그들 마음은 설레임에 자꾸 창밖을 쳐다봅니다. 구수한 사투리가 수렁거리는 고향역에 개나리 보침 심어진 아랑네들. 이미 이내 마음은 고향집 앞마당에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하얀 구름 뭉게뭉게 멀어지는 비둘기호. 이젠 한 점이 되어 사라집니다. 비둘기호는 1967년부터 2000년도까지 운행했던 열차입니다. 어렸을 적 1년에 두 번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설날하고 추석입니다. 그때마다 이용하던 열차가 비둘기호였습니다. 비둘기호는 완행열차로 모든 역에 정차했습니다. 역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그렇게 기차는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갔습니다. 지금은 KTX를 타면 몇 시간 걸리지 않는 거리를 그때는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좌석도 없이 입석을 타면 다리는 아프고 그럴 때마다 물건을 파는 아저씨가 지나가고 그러면 비켜주어야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다리를 건너가는 무궁화호 열차를 보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비둘기호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도시에는 비둘기가 하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둘기호 정철호. 기적서류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면 호남선 완행열차는 끝없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머무는 역마다 오르는 사람들의 얼굴엔 그리움의 파도가 울렁거리고 숨도 쉬기 힘든 여정이지만 그들 마음은 설레임에 자꾸 창밖을 쳐다봅니다. 구수한 사투리가 수렁거리는 고향역에 개나리 보침 짊어진 아낙네들. 이미 이내 마음은 고향집 앞마당에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하얀 구름 뭉게뭉게 멀어지는 비둘기호. 이젠 한 점이 되어 사라집니다. 네, 오늘은 비둘기호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